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로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10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100동화 100동화제 동전이 되겠습니다. 귀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귀한 동전. 여러분의 전화에 볼수 없는 그런 그 귀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우정 구입을 해서 보거나 화폐 박물관에 가보시기 전에는 볼수 없는 그런 그 귀한 동전을 오늘 몇 말씀 드려가면서 영상에 올려드려 봅니다. 요 100원짜리는 화폐 개혁이 되기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조폐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주문을 넣어서 거기서 동전을 찍어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그 10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100판, 50판, 10판, 그래서 이제 3개 종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청에서 제조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그 우리나라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석유를 잘안 쓰던 시대, 4292년도 석유로는 1959년, 날짜는 10월 30일 날이 되겠습니다. 발행일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박사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씨 얼굴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동이 되겠고 사용제가 되겠습니다. 사용제.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르다 봐서 그런지 하여튼 이저 동전을 빌다 보니까 이저 한 3배 정도 확대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데, 곰보 모양으로 아주 점이 아주 미세하게 파인 점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모래바닥에다 놓고 짓밟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스케치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파였습니다. 돈이. 아니, 옷이 한 3년간 유통되다가 1962년 6월 10일자로 화폐개혁이 10대1로 이제 화폐개혁이 되는 바람에 한 3년간 유통되다가 1962년 6월 10일자로 기해서요, 쯤에서 유통정지가 된 백환이 되겠습니다. 10대1로 개혁이 됐으니 지금의 이제 10원이 되겠습니다. 100원짜리가 10원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이래 봬도 이것이 사용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사용제 100원짜리도 구입을 하려면 몇만 원 아주 주셔야 가격이 아주 많이 비쌉니다. 이 동전 자체가. 요것은 이제 10판짜리가 되겠는데, 이건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적동화. 여기선 2년 후가 되겠습니다. 4294년이 되겠습니다. 1962년인가? 그렇게 되겠는데, 요 10판짜리가
첫 번째 발행되던 해, 1159년 단기 4292년에 발행이 된 10판짜리가 미사용이 있다 보면은 그 10판짜리 돈의 가격은 약한 100만 원 낮습니다. 100만 원. 발행 연도가 4292년도 발행이 된 시판이라면은 사용하는 미사용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4294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발행이 된 동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행 연도가 100원, 50원, 10원, 3개 종이 이제 같은 날짜로 이제 발행이 됐는데, 개시 일자가 열흘 차이가 납니다. 요 100화는 1959년 10월 30일 날 발행 개시가 됐다면은 10원짜리는 1959년 10월 20일 날 발행 개시가 돼서 열흘 늦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원짜리는 100원짜리보다 열흘 늦게 발행 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이 4292년도에 발행된 10판짜리는 아마 얼마 없는 겁이에요. 이게 수량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용이 100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적동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일찍이 전에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에 여러분 보시라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렸는지 영상에 올려드렸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귀한 동전이다 보니까 늘 보셔도 뭐 이렇게 질리지 않고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귀하다 보니까 동전이. 요거 뭐 굳이 나이로 따진다면은 59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 됐나 모르겠네. 60년 치고 2020, 어휴, 한갑이 넘었네. 62살이 되나, 그해까지 63세가 되나. 하여튼 자고는 이게 무척 오래된 동전이 되겠습니다. 60년이 넘은 그런 동전이 됐고, 이게 또 많다 보면 모르겠는데, 위에 웃어서 귀하다 보니까 동전 보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독자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동전을 올려드려 봅니다. 영상에. 저는 뭐 돈으로 시작해서 이제 돈으로 끝날 건데,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럼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구독 안 누르신 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